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부터 2022년 1월 3일 월요일까지 진학 어플라이 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우리 대학 모집고는 정시 가곤이며 총 203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의 충원 마감 결과에 따라 정시 모집 인원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수능 성적을 주 전형 요소로 사용하며 학교생활 기록부를 전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아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정시 모집 전형에서 수능 성적은 영역별 100분위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 후 모집 단위별 가중치를 적용한 다음 모집 단위별 반영 점수 산출 공식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여 반영합니다. 모집 단위별 지원 가능 여부는 수능 반영 영역을 참고하여 해당 영역의 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학교육과 지원자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는 과학탐구 두 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도거교육과 불어교육과 중국어교육과는 탐구 영역에서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이 탐구 1과목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을 응시한 학생만 해당됩니다. 즉, 도거교육과는 독일어 1, 불어교육과는 프랑스어 1, 중국어교육과는 중국어 1 또는 한문 1에 응시해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학과의 수능 반영 영역, 가산점 반영 영역까지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영어 과목과 제2외국어, 한문 영역 과목은 절대평가가 적용되는데 우리 대학은 수능 등급별로 환산 100분위 점수를 적용하여 반영합니다. 초등,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 컴퓨터, 환경, 음악, 체육교육과는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했을 경우 수학 100분위 점수의 10%의 가산점을 받게 되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육과는 지원 전공 관련 과학탐구 두 과목 1, 2에 응시할 경우 과학탐구 100분위 점수의 10%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즉, 물리교육과는 물리학 1, 2, 화학교육과는 화학 1, 2, 생물교육과는 생명과학 1, 2, 지구과학교육과는 지구과학 1, 2에 응시해야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 기술, 컴퓨터, 환경교육과는 과학탐구 과목에 응시하였을 경우 과학탐구 과목별로 가산점 10%를 받게 됩니다. 또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 컴퓨터, 환경교육과 지원자가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과학탐구를 응시했을 경우 수학 선택 과목 미적분, 기하 가산점과 과학탐구 영역의 가산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 반영에 있어 모집 단위별로 영역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오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희망 학과의 수능 반영 영역 및 영역별 가중치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전형은 단계별 합격자 선발 없이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괄 합산 전형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 수능 성적 우수자 전형과 수시 모집에서 이월된 정원외 전형은 수능 성적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예술체육실기 전형에서 음악교육과는 수능 60%와 실기고사 40%를 합산한 점수로 미술체육교육과는 수능 65%와 실기고사 35%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음악, 미술, 체육교육과 지원자는 실기고사에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실기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실기고사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어 실기고사 준비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시모집 수능성적 우수자 전형, 예술체육실기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단, 정시모집 정원외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20등급 이내입니다.
멀리 보고 함께 걷는 교육의 중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22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